지금까지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우! 이렇게 사랑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자 늘 아침 6시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자 오늘도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우선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.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자리 어디를 가나 사돈집에 못 데려가는 사람은 겸손이 없는 사람이야. 왠 줄 알아? 사돈집은 어렵잖아. 그러면 거기를 못 데려갈 정도면 어쩌야 되는 거야? 겸손하게 그 이런 예의가 없다는 거죠. 여러분 그쵸? 그렇다면 어떻게? 우리는 우선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은 상대하지 말아버려. 그냥 직장에서도 그 있잖아요. 왜 싸가지 없고 좀 삐딱하게 나가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 제껴놔버려. 우리가 배우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거는 좋은 거니까 배워야죠. 겸손은 배워야 됩니다.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건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인간이고 머리고 인간은 왜 인간이겠어요? 말을 하고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. 말을 하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인도라 환생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몇천 년 돼야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 환생하는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동물들은 말을 못하잖아요. 풀도 말을 못해 자연도 말을 못해 나무도 말을 못해 아무것도 말을 못해 인간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좋은 인간 세상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1분 통계 토크쇼 이만 끝!